나를 알려. 형이 좀 변태죠? 성적 취향이 있어요. 뭐 책 찍이라고요? 너도 뭐 하나 공개해봐. 너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나 때리는 거 좋아해. 아니면 어떻게 생기나요? 남자 최 고가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근데 호텔 안에 들어가서 룸서비스를 시키는 라면이라고요. 꽃가루를 날려 두글두글두여. 아, 촬영이 있어가지고 난 어쨌든 오늘 웹박 할게. 그러면 우리도 기동이네 집 가가지고 파티 해야 돼? 너네 집에 걔 혼자 있다네. 맞네. 아, 근데 너 오늘 안 들어올 거지? 우리 봐줄게. 잘 봐라 그럼 우리 집에서. 저희 파티하기로 했어. 출파티. 파티 같이 할래요? 파티 할래요? 와인가요? 네. 와인 까죠. 야, 너무 깽판 치지 마. 가자, 정연이 우리. 이제. 그래? 저희 언제 출발해요? 저희는 이제 바로 가야지. 야, 호텔 잡기 한번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꽃가루를 날려 두글두글두여. 이게 뭐예요? 이거 몰라요? 레드벨벳 신곡. 진짜 너무 뒤떨어진다. 너무 아저씨 같다. 희용이 형! 들어왔어요. 희용이 형! 너무 뒤떨어진다. 아니 알죠, 알아요. 예지? 야 이 X마 4,500원짜리 왕세계 튀기는데 국가국 먹방이에요? 뭐야? 뭐야? 4,500원짜리 분명 왕새우튀김 먹방이라 왕새우튀김이라고 써있었단 말이야. 이게 정제를 X만 하잖아. 이러냐 여기 진짜. 이걸 까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럼 왜 쳐먹어. 왜 쳐먹냐고. 때리는 사람. 야. 응? 꽃가루를 날려 겁주를 싹 뜨겠다 주냐. 아 앉아있어요. 진짜 남자들 호캉스 먹을 때 이거 진짜 와, 나 진짜 남자의 호캉스야 이거. 이거 봐 시발 댕글 너무 심하다. 사진 감성 1도 없어. 화이트에다가 소주 따르고 부대찌개랑 족발못 삼시켰어. 소주 먹고 씨 존나 비싼 호텔 와가지고 수영장도 안 가. 저는 고기에 입간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재료를 준비할게요. 기둥 집에서 요리하니까 기둥님한테 요리해주는 거 없다. 나중에 한번 해줘야 비번 알고 있으니까. 집을 와가지고. 그래.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희연님 자취하고 싶지 않아요? 저 진짜 자취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약간 단기로 들어 어딜 가기도 좀 그렇고 숙식을 좀 제공해달라고 하는 것같아. 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난 뭐 좋지. 여기 와서는 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근처 군대 근처에 와서 살고 싶다. 현이 원래 이상형이 뭐예요? 저는 가죽 자켓 잘 어울리는 사람 좋아해요. 가죽 왜요? 자켓. 왜냐면 저는 약간 좀 싸가지없게 생긴 스타일 좋아해요. 싸가지없게 생겼는데 저한테만 착한 사람. 기동님? 짠. 이건 뭐야? 에? 계열 맞네? 바빴나? 나 너무한다. 희웅이 형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희웅이 형? 저요? 네.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90년생 90 말띠? 네, 100말띠. 100말띠예요? 네. 좋아요? 이 말 하얀 말! 멋있죠? 멋있죠? 타보고 싶어요? 이거 보자. 여기 시선 이게 또
꼬여가지고 좀 이상한 게 자꾸 영상이 돼가지고 아, 하이 그래 아! 형이 좀 변태죠? 저요? 네. 아니요 형이 진짜 변태일 것 같아 솔직히 하나만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성적 취향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아 진짜 형님 성적 취향이 이상한 거 있을 거예요 하나만 뭐 채찍 이런 거야? 아니 그런 건 SM이 뭔가 똥을 싸달라고 그런다든지 아 진짜 아니야 존나 베라란 거 있지 존나 베라란 거 저는 근데 있어요 그 바일도 좋아하고요 너 제이 바일도 좋아 그러면? 제이는 바를 잘 안 씻어 제이 그 발에 굳은 살 너무 많아 굳은 살 왜 많아? 구두를 많이 신으셔서 나 너도 뭐 하나 공개해봐 너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나 XX 때리는 거 좋아하지 형님은 이제 형님 차례 여기 비싸대기 네? 발 뭐 똥? 그런 막 특별한 건 없고 아 나는 안경 쓰는 거 되게 좋아 아 진짜요? 아 얘가 가끔 안경 XX이에요 진짜 변태시다 제가 만나본 사람도 제일 변태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 나한테 옛날에 안경에 아, 호캉스가 이게 호캉스지? 아, 아.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 20분이니까 8시까지 먹고 자자 그래 넌 딸기님 아니는 어떻게 생기나요? 아,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남자 왜요? 무거워 싫어 맞잖아 지금 뭐 백세가 물어봐 제가 제 친구 얘긴데요 네 혜연 얘기? 제 친구 네 혜연 얘기 제 친구가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아 진짜 진작에 말해봐 혜연 씨 기동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좋죠 얼마나? 조금 마음이 있다 인정? 몇 프로는? 자꾸 몰아가니까 또 생겨요? 없던 마음이? 진짜 사귀자면 사귀긴 할 거죠? 사귀자면 사귈 것 같긴 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먼저 말하면 돼요 바로 생각해놨네 사귀자면 고민은 좀 해볼 것 같아 진짜? 아 그러면 그거 알려주면 안 돼? 남자를 꼬시는 너만의 필승법이 있어? 남자를 꼬시는 비결? 약간 그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볼까? 남자를 꼬실 때 예를 들어서 야 남자가 좋은데 집에 가대 근데 아 그 정도는 아니 그게 아니 집에 가잖아 오? 각자 집에 너무 아쉬워 너무 아~ 아쉬워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면 안 돼? 안 돼 꼭 그날 해야 돼? 아니 그날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꼭 그날 결정을 아니, 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남자는 얘가 피곤할 줄 알고 데려다 주는 거 그러니까 안 피곤하면 사실 할 수도 있는 건데 뭘 해요 근데 자꾸 혜연 씨 나 주워 좀 싶잖아. 아, 야, 진짜 컨스 이거 화끈하다 이 일정이 자 끈적하게 2차 한번 가볼까 그러면? 아 남자들 호캉스 오면 뭐하냐? 잘걸 여기서? 금요일 밤 12시 반에 운내건전하네 소주 한 병씩 먹고 자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호텔 왔으니까 그래 일단 자고 아침에 얘기해보자 그래 좋아요 그러면 시스타룸 씻읍시다 시스타룸 자 없는 거 같으니까 그냥 잡시다 우리 8시 반에 일어나는 거야? 그 화끈하게 아침에 그럼 놀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래 그래 저기서 같이 목욕하자 그래 진짜 화끈하다
알지? 응. 잘 자. 응. 사랑해. 사랑해. 응. 형님 잘 자요. 네, 잘 보세요. 이거 맛있는데, 이거? 원 할머니가 박재범이랑 같이 원수주 낸 거야. 원수주 했다고요? 원 할머니가 맞을걸요? 원수주? 응. 네. 원 할머니가 그런 이미지인가? 할머니가 할머니가 되게 힙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미스 원 원 할머니. 가자! 진짜 존나 좋아. 자리야, 얘 봐, 얘 좋아해. 반가워요. 아, 그게 좋아. 그러게, 저 좁은 주방에 껴가지고 저렇게 물을 하니까 좋은데. 아니, 나 진짜 오래 죽은 거 없어. 이거? 어때? 그냥 짜파게티야. 엄마 실망인데? 이럴 거면 그냥 끓이지 말지. 아, 이게 뭐야, 이거. 너 우리 집에 오면, 너 우리 집에 오면 왜 그래? 너가 좀 나와. 아니, 우리 집에 오면 왜 그런 거야? 지금 쌩얼이야, 지금? 햇빛도 개울치. 똑같다! 쌩얼이랑 그냥 얼굴이랑 눈이 약간 있네. 피부가 진짜 좋아. 아니, 쌩얼이야? 응. 제이도 피부 엄청 좋네. 나 좀 성인대는 좋아해. 넌 쌩얼이야? 우리 어제 진짜 남자들이 호캉스였어.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존나 이게 호캉스다 싶더라. 착각하네. 그러니까 이게 존나 호캉스인가? 이봐, 내가 왜 여기 왔지? 여자친구 없이? 아, 그런 의미로? 이게 존나 호캉스인가? 한번 가야겠네.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오빠! 이건 한 번만 먹게 오빠 이거 한 번만 먹게 해주면 안 돼요? 저기 아까 전에 그 고른 거 그거 하나만 먹어. 어?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 나 따라갈게. 그럼 지금 직구하고 있잖아. 새로운 직구하기 우리 집에 있는 둘 다 살 수 있게 해줄게.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쳐? 아는 방법이 있지. 여기 왔어? 아. 아, 진짜 최악이야.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다. 어, 나 바닥에 다 떨어지잖아.